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.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? 계속 그 얘기만 해요. 벌크로 와서 박스로 박스에 있었다. 계속 그 얘기만 해요. 아니. 자기는 무조건 해줬고, 이거 뭐 확인을 하든지 뭐 해서 문제 있으면 경찰서 가도 되냐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또 가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. 네네. 아니 이거 근데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? 아무리 시리얼 번호를 새로 붙였다 해도. 시리얼 넘버를 새로 붙였다라고 하면, 거기서 떼어가지고 붙였다라고 하면,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뭐, 들어본 적도 없고, 뭐, 본 적도 없어요. 고소를 해야겠네요. 일단 저는 뭐, 그런 경우들을 뭐, 전혀 본 적이 없고요. 아니, 벌크로 와서 박스에 있었으면, 벌크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. 안에 메인보드가 있고요. 메인보드를 정전기 방지 비닐이라고 하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, 그러니까 겉박스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품 박스가 아니고 무지 박스에 들어있는 걸 벌크라고 해요. 그럼 박스에 있는데 먼지가 어떻게 그렇게 쌓일 수가 있냐는 거죠. 그렇죠. 기업용? 그거 대답 못 해요. 그리고 그럼 기존에 있던 건 어디냐 하니까 저희가 달라고 안 하면 다 폐기를 한다는 거예요.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3년 전형적인 그런 거예요. 아니 3년 무상 보증이 있는데 그걸 폐기하면 어떡하냐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폐기를 했다고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. 고소를 해야겠네요. 일단은 그렇게 해서 구청에 거기, 얘기가 됐습니다. 그러면 혹시 저거는 뭐, 부러진 거랑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? 근데 부러진 걸 제가 얘기 안 하고 먼지 얘기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딴 얘기 하더라고요. 부러진 거는 얘기 안 해요? 아, 얘기 안 하셨어요? 까먹고? 깜빡했어요. 슬로 부러진 것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. 자기가 끼우다 부러졌다고 하지 않았을까요? 끼우다 부러졌으면 안 부러진 걸로 다시 바꿔줘야죠.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. 참, 좀, 시원한 그런, 뭐, 그런 뭐, 사이다나 이런 것들을 바란 건 아니지만, 어찌됐건 간에, 뭐, 처리가 최악이네요. 고소해야죠. 그게 뭐, 업체예요? 동네 컴퓨터 가게예요? 뭐 그런 업체인데 네.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고 여기에는 소호사무실로만 써가지고 그렇게 있나 봐요. 그러면 만약에 그게 뭐 본사나 이런 데가 있으면 본사 쪽에다 전화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그게 뭐 자기네들도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네들도 피해가 가니까 뭐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하고 그랬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뭐 사람 좋은 손님이라면 뭐 그렇게 뭐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뭐 대응 자체가 그렇잖아요. 이거는 뭐 끝까지 뭐내 잘못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참 그러네요. 뭐. 일단은 뭐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네. 저희가 뭐잘 처리해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